네, 광협호수 갤러리 카페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시험 할 텐데요. 먼저 이제 아주 약할 칼이 정수기에 있는 물을 가득 담은 다음에 이제 보르카르나드 원석을 가지고 종이컵에 많은 양을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종이컵에 빠른 시간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지를 확인할 텐데요. 자, 이제 일단 끄고. 자, 그 다음에 이 물을, 어이구, 조금 흐르네요. 좀 다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군데 이제 담습니다. 어이구, 하나 더 담아요. 거의 갔죠? 조금 비율을 맞출게요. 네, 여기 거의 맞췄습니다. 네, 됐습니다. 됐죠? 됐죠? 네, 거의. 네, 거의 같아요. 네, 조금 요가 조금 작네요. 네. 됐고, 오케이. 자, 거의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거의 같아요. 자, 그리고 한쪽은 이 보르카르나드 다이아몬드를 갖다 대는 거고, 그 위에다가 올리고, 요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랑 두개 사이 있는데, 네, 기포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조금 있는 이런 거는 한둘, 세개 있어요. 이것도 한 하나 둘셋한 다섯 개 여섯 개한 다섯 개 정도 있네요. 자, 일단 요래 가지고 변화가 어느 정도 오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카운터는 들어가는 거예요. 했는데 그럼 물 맛을 바꿀까요? 물 맛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바뀌었는지. 네, 그냥 보통. 자. 네, 끝맛이 굉장히 단해요. 확실히 얘가 차이 나네. 단맛이 있단 말이에요. 왜 단맛이 나는지, 어떻게 해서 단맛이 나는지 신기하네. 단맛이 나요. 깔끔한 느낌. 그 수돗물 같은 느낌 안 나고, 그죠? 예. 네.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 좀더좀 맑은 느낌. 그쵸? 더 맑은 느낌. 똑같은 물에 이제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물에 똑같은 정수기에 있는 물을 갖다가 썼고, 우리 보르카물 블랙 다이아몬드를 올려놓은 거랑 안 올려놓은 거랑. 올려놓은 것은 이제 부드러워지고 단맛으로 바뀌는데, 자, 이제 지금 초를 잽니다. 한 40초 정도 지났어요. 물이 70%면 인간의 인체에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인간이 물이 70%니까. 네. 네, 57, 58, 59. 네, 좋습니다. 자, 3분 됐습니다. 한번 마셔보세요. 네. 자, 오른쪽이 그냥 일반적인 거못 드셔보세요. 네. 자, 이제. 네, 얼굴 안 보이니까. 자, 드셔보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르카르나드에 3분 정도.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다르죠? 네. 다른 것 같기도 합니까? 아니면 달라요? 아, 다릅니다. 다르죠? 네, 네. 다르다고 나왔어요. 어떻게 달라요? 뭔가 약간 부드러운 맛. 네, 그런 느낌이 깔끔, 좀 있네요. 깔끔한 맛. 그죠? 네. 예, 뭔가 정화된 느낌. 맞죠? 인정하죠? 그럼 이제, 여기, 자, 이제 한 5분 정도 됐습니다. 어떠세요? 하고, 여기 이제 부드럽고 네, 어떠세요? 요건 안 들어오고 네, 요거하고 차이. 차가 많이 나네요.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예. 부드럽게 술렁하고 확실하죠? 그죠?
이게 낫네. 이게 낫어요? 아, 다시 손가락은 뭐 어느 게 낫어요? 어휴, 역시 블랙 다이아몬드. 자, 우리 사모님도 한번. 안 맞죠, 봐라. 이거 먹고 이거 먹고. 그러니까, 예, 자, 드셔보고. 예, 나왔습니다. 자, 한번 어떠신가 딱 하고. 네, 그건 이제 일반적인 거. 자, 이거 한번 조금 전에. 어떠세요? 자, 이거. 쓴맛이 없고. 쓴맛이 없고. 달죠? 예, 네, 그러니까. 단맛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맛이. 확실하게. 네, 보르카브라. 오유, 감사합니다.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에서 특별한 또 보르카브라 다이아몬드가, 예, 물맛, 커피맛. 네, 이제 맥신 커피 맛도 바꾼다는 거는 확실하고, 네, 이상입니다.